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오늘 북극곰의 날을 맞아서 북극곰의 위태로운 삶을 짚어봤다면서요? 네, 이 북극곰은 몸무게가 최대 800kg에 달하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얼음이 줄면서 북극곰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야생에서 유기해체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종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개체수는 약 2만 5천 마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북극곰은 캐나다와 미국, 러시아의 북극권에 서식하는데요. 기후가 따뜻해져 빙하가 줄자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면에 불곰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북극곰과 불곰이 만나게 됐습니다. 두 개체가 교배하면서 혼혈곰이 탄생했는데요. 털 색깔은 흰색에 가깝지만 북극곰에 비해 목이 짧아서 바다 수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북극곰은 기후변화의 상징입니다. 북극곰의 위기가 곧 지구의 위기로 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꽤 포근했는데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2.4도까지 오르면서 봄 기온이 물씬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수도권에 이어서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는데요. 영남권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전주 영하 1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1, 2도 낮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16도, 대구 17도 등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모레 수요일 3일절에는 서울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서와 제주도에서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